술 마시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내가 말이야. 늦었는데 그만 가서 자라. 나도 좀 쉬어야겠다. 저 오늘 여기서 자도 돼요? 어? 잠도 안 오신다면서요. 저도 오늘은 왠지 좀 기분이 그렇네요. 제 방에 혼자 있기 싫어요. 아주 잘 익었네. 뭐예요? 오이소박이랑 열무김치 맛있게 익었길래 생각이 나서 좀 가져왔어요. 순신이가 여름을 많이 타거든요. 입맛 없을 때 잘 먹었던 생각이 나서요. 여러분 망설이다가 전화했어요. 기분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아니에요. 기분 나쁘긴요. 고맙죠. 고마워요. 왜 그렇게 보세요? 부러워서요. 난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걸 참 쉽게 하시는구나 싶어서. 부럽긴요. 뭐 이런 거야.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해주고 있잖아요. 해주긴 내가 뭘 해줘요. 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. 솔직히 저 송미령 씨 미웠어요. 남편 죽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송미령 씨가 나타나서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. 비참하고 분하고 약올라서 피눈물 흘린 적도 많았어요. 그 심정 이해하시겠어요? 글쎄요. 뭐. 근데 요즘 생각해보면 그럴 게 뭐 있나 싶고 순신이 저렇게 텔레비전에 나오고 잘 되는 거 보니까 그저 고맙더라고요. 제가 옹졸하게 굴면 안 될 것 같네요. 잘 이끌어줘서 고마워요. 애들 아빠도 아마 하늘에서 순신이 보면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. 나 이제 그 사람도 용서하려고요.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? 아니요, 좀 피곤해서요. 제가 눈치도 없이 불쑥 찾아왔나 보네요. 아니에요. 이거 잘 먹을게요. 네, 고맙습니다. 자, 먹자. 엄마한테